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했던 또 홍준표 전 후보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예,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되겠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은 이 대선 전에, 이번에 네. 대선 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비리 대선이다. 검찰이 좌우하는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비리는 저쪽 예, 얘기고, 맞습니다. 이쪽은 무슨 비리가 있어요? 비리가 없죠, 만들어, 지금. 억지로 만든 예, 비리들이지. 맞습니다. 공작이죠, 공작. 예,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좀 초연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오래전부터 예고는 해왔습니다만은, 그 청년의 꿈이라는 청년 플랫폼을 14일 날 개설을 했어요. 근데 문을 열자마자 아주 대박을 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참. 아우, 저도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루 만에 350만 페이지 뷰를 기록할 정도로 이 청년 동지들의 열화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시물만도 1만 5천 개그 그러니까요.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게시물 어마어마. 1만 5천 개면 엄청난 거죠? 물론 과거에 유튜브, 네. 홍카콜라도 상당히 네네. 그렇게 또 선풍적인 인기도 끌었습니다마는, 이건 청년이잖아요. 여기는 또 2030, 네. 뭐 40까지를 포괄 해서 예. 청년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은 대단하다.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2030을 탁 잡고 있다 이럴 때, 에이, 너무 뻥이 심하네. 예. 그랬는데 이거 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역시 이 고수 홍준표답습니다. 예. 정치구단 칭송을 받을 만하고, 이번에 아깝게 이제 설력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를 찾잖아요. 테러를 찾아서, 홍 후보도 어차피 우리 범보수 진영의 일원이고, 이렇게 해서 청년 플랫폼을 성공을 시키잖아요. 거기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 청문홍답이라는 게 있는 네. 모양이에요. 청년들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 네. 거기에는 뭐 그냥 1,400개, 1,500개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없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그렇죠, 보겠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무슨 서로 선발을 해갖고 몇 선발을 개 해가지고, 이렇게 예. 답을 답을 할 했습니까? 예.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네. 있다는데, 왜 이렇게 홍준표 의원이 인기가 있어요? 원래 꼰대, 뭐 그런 막말, 뭐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제가 홍준표 대표를 20년 정도 지켜봤죠. 예. 예, 저하고도 대립하고 갈등했던 역사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사실 홍준표 후보는 정치인으로서 정말 아주 끈질긴 분입니다. 예, 승부욕도 그렇죠. 강하고. 그러니까 거의 사지에 몰리고 이 지옥에 가서도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런 역사를 썼던 사람인데, 어쨌건 지금 홍준표가 이 정도 인기를 있는 거는 홍준표 개인이 인기 있다기보다는 2030이 지금 좌절하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이 2030의 꿈을 짓밟아 버렸거든요. 의지할 데 없이 강야를 헤매고 있던 2030 세대에게 최초 희망을 준게 이준석이었어요. 예, 그렇죠. 두 번째가 오세훈입니다. 이준석, 오세훈은 청년이고, 오세훈은 잘생기고, 멋있고, 미남이고, 청년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그냥 그 바람이 이렇게 왔는데, 홍준표는 딱 보면은 꼰대잖아요. 그렇죠. 14세기형인데,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해서? 이준석, 오세훈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홍준표를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나이로 봐도 완전 그냥 그렇죠. 할아버지 학렬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홍준표가 그 바람을 탄 거고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청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코드가 그동안 안돼 있었어요. 예, 안 그러다 보니까 그 맞았어요. 예. 시장을 이제 놓친 건데 거기에 편승한 분이 이제 홍준표 후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전 대표죠. 근데 이분이 또 어필을 할수 있는 거는 청년 세대가 좋아하는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요, 단순 소박한 사고를 가지고 좀 있거든요. 실용적이죠.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홍준표는 말할 때 보면 사이다 발언을 하고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잖아요.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홍준표 나이는 할아버지 나이인데 나하고 할배라. 같네. 그래가지고 홍할배. 홍할배. 아주 그렇게 인기가 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당에 있는 정치인들이 선수가 쌓일수록 보면은 꼰대 기질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사선이나 되는데 오선식이나 되는데 내가 국회 부의장을 했는데 하면서 은근히 그런 게 있고 말을 할 때도 이 점잖은 이 어투로 일부러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목에 힘 목이 들어갑니까? 힘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중적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고 그러니까 요즘 청년 세대들은 그거 그럼 싫어하거든요. 진정성, 예. 솔직하고 담백한 걸 좋아해. 바로 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흐름에 트렌드에 잘 올라탔고 공약도 그런 걸 많이 그렇죠. 내놨잖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또 사이다 바른 전문가였고 예. 세 번째는 실제 공약이 청년뿐만 아니라 그 타겟팅 그룹 있죠. 특별한 타겟팅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공약을 그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그런 공약들이 쓸만한 공약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1월 말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나중에 추수를 해가지고 고스란히 우리 윤석열 후보한테 갖다 바쳐주는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희망인데, 네. 일각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2030, 40의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예. 뭔가 정치 세력화를 모색하든가 독자 행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여기 그 청년의 꿈, 그 게시판에 보면은, 건강을 이렇게 지켜가지고 차기 또 다음 대선에 대선 준비를 해라. 뭐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네. 메시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답변도 그랬습니까? 달았다고 합니다. 하답을 아주 뭐.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제가 본 홍준표 대표는 예. 사실은 뭐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정치 구단이라고 할 정도로 예, 노련하신 분이죠. 노련하잖아요. 예, 정치적 감각이 예, 뛰어납니다. 감각은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기자들이 그냥 구구절절 다 받아줄 정도로 프로 예, 아닙니까? 프로죠, 프로죠. 프로 중에 진짜 프로인데 프로죠. 이분이 조금 저 결여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야성은 있는데 야성이 있으면은 이제 그 치고 나가서 자기 왕국을 건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이분이 치고 나가기까지는 하는데 왕국을 만들 정도의 창의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왕국을 이렇게 창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수 있는 이 창조적 상상력은 부족하고 또 뒷심이 그 부분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공화국을 만들어서 잡더라도 그 공화국의 군주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예, 스타일도 아니고 그런 것 그렇게 같네요. 시도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이분이 정치 구단이다 보니까 2030이 이번에 결정타잖아요.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타니까 2040을 모아가지고 뭐하자. 나중에 빅카드로 윤석열, 니 이길래 질래 살래 죽을래 하면서 마지막 빅카드로 그 아마 안철수하고 후보 단일화 작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 카드로 이거를 제시해서 자기 몸값을 올려가지고 안철수하고 연정을 했을 때 안철수 초대 총리, 2대 총리는 놔줄 거지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막판 딜을 통해서 네네. 본인이 뭐 초대 총리 하기에는 또 얼굴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지분을 좀 네. 달라. 법무부 장관 들어갈 수도 있죠. 또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래도 내 경남이다. 몇 군데는 내가 또 공천을 해야지.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얼마든지 딜을 할 요구할 수가 있죠. 딜할수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도 지금 완주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도 언제든지 맞습니다. 그런 그 윤석열 후보와의 통합 내지는 연대 이런 예. 것을 모색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렇죠. 지금 두 보여지거든요. 사람이 다그 몸집 불리게 하는 거죠. 예. 몸집 불리게 하는 거고. 과거 그래서 DJP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DJ, JP, 박태준까지로 네네. 다 맞습니다. 포괄해가지고 네. 결국은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대 정신이 국민적 열망이 정권 교체잖아요. 그 꿈을 거스른 사람은 정치권에서 아웃입니다. 홍준표도 알고 있고 안철수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포장을 그렇게 하지만 그 공동의 꿈을 실현시키고 그 대가를 실용적으로 뒤로 챙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 우리 김정기 교수님의 분석이 아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맞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
홍준표 전 대표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뭔가 새롭게 창업한 적은 별로 없거든. 다 깨진 길 위에서 아주 1등을 많이 했지. 맞습니다. 그 창업이라는 건참 힘들 거거든요. 예, 타고나야 됩니다,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갔다가 실패를 하면 골로 간다. 그렇죠. 이걸 아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2024년까지도 못 지금은 가요. 모든 국민들이 정권 교체 열망에 불타 있는데 맞습니다. 거기다가 찬물을 네. 이렇게 끼얹는다고 하면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안철수도 유딩 수준이라고 하지만 워낙 정치 경험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은, 그런 감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정기 교수님의 전망이 100%, 예. 120% 맞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